1라운드 개막전 마지막 경기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기 포워드, 3번에 권성진, 6번에 권혁준, 9번에 이윤수, 10번에 이윤기, 12번에 박준은, 그리고 김상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양팀의 점프볼과 함께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뭐 석권과 얼리 오펜스가 중심이 된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좀 치열한 나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수 선수가 그리고 굉장히 겨울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골 밑에서 두 점. 네. 네. 팀 모두 동계훈련을 충실했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예, 실전은 또 다른 거니까요. 네, 이윤수의 네. 득점 성공. 공격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권성진이 반대로 빼줬고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네. 권성진. 성균관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직접 드라이브엔 레이업 두 점 네. 올려놨습니다. 이용. 네, 이윤수. 석점 올라갑니다. 꽂혔습니다. 네, 그렇죠. 좀 정리가 필요하긴 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 또 바꿨죠. 투 투 디펜스로 네, 바꿨죠. 올라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다시 한번 직접 더블 클러치 네. 득점 성공. 이 선수가 김동진 선수죠. 그렇죠. 예. 네. 해결 능력도 있고 운영도 좋거든요. 외곽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박준은. 네, 남은 시간 1초 던져봅니다.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4점차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양팀의 2쿼터 경희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오픈 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돌아서면서 슈팅 성공. 네. 경희대학교는 어쨌든 경희대학교는 예, 지금 침착함이 권혁준 선수까지 그렇죠. 벤치에서 성공시켰습니다. 네,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빼줬고 득점 레이업 2점 그렇죠. 성공. 네. 오픈 찬스 석점 네. 던지지 않았고 박찬호가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예,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상당히 집중력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균관대에서 네. 3점이 올라. 네. 권성진이 올라갑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권혁준이 따냈고 골 밑에 네. 성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박준은 이윤수에게 그렇죠. 이윤수 예. 바스켓 지금, 카운트 네, 맞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갑니다. 박찬호 이겨냈습니다. 네. 네, 앞쪽 이윤수 이윤수도 득점 성공. 네. 과답하네요. 그렇죠. 장군 빼줬습니다. 사이드로 이윤기 석점 올라갑니다. 꽂혔습니다. 네. 직접 들어가서 네. 반대쪽 외곽 빼줬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예, 석점 퍼 지금은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공격 기회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네. 긴장까지는 할 필요 없긴 한데 네. 네. 두 개 다 놓쳤습니다. 그대로 양 팀의 2쿼터 전반전이 죄송합니다. 2쿼터 시작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칭찬하면 네. 그럴 수가 득점을 그렇죠. 네. 청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좋았죠.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빠른 속공 성균관대학교 2점 레이업 슛 찬스. 권혁준. 자, 성균관대가 또 권혁준 자유드라인 부근에서 들어갔습니다. 주로 이제 그 지역 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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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윤수가 그렇죠. 멋진 블락샷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네. 바스켓 카운트죠. 네. 그렇죠. 상대 수비를 제쳐내기가 네. 쉽지 않았는데 뒤쪽에 김동준에게 권혁준 두 점 올라갑니다. 권혁준 성공. 지금도 다시 한번 이윤수. 이윤수가 득점 성공. 네. 사이드 빼줬습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미드레인지 점퍼 2점 성공. 박준 선수가 제관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패스 한번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빼줬고요. 던져야 돼요. 샷클락 3초입니다. 하지만 빈 곳 잘 노렸네요. 그렇죠. 이용기 득점 성공. 네, 또 노루 패스로 완벽한 차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커는 플레이가 완벽하게 그렇죠. 들어갔죠. 네. 저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턴어라운드라면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가 박준은 석점 적중합니다. 이재우 결국 안 들어갔고요. 박준호이 다시 한번 해결을 합니다. 자, 자이트라인 부근에서 직접 두 점 올라가 봅니다. 들어갔습니다. 권혁준이죠.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정신없는 양팀 네. 앞두고 내줬고 권혁준의 득점 실패 다시 한번 성공. 김동진이죠. 네. 네. 성균관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나와서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죠. 네. 두 점 레이업 블락샷. 네. 다시 한번 이윤수가 잡아냈고 네. 네. 두 점 성공. 탑으로 빼줍니다. 김준환의 돌파 더블 클러치 성공. 네. 박준은
박준훈이에요. 이윤수, 아, 박준훈, 네. 이윤수 콤비가 이번엔 득점에 실패하네요. 저 이번 탭보다는 빠른 속공 두 점 레이업. 네. 1쿼터에 1, 2쿼터에 지금 성균관대에 나왔던 그림들이거든요. 예. 네. 아 지금 연속해서 6대 0. 최재화. 샤클락 4초. 박찬호가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아, 리버스 네. 레이업 성공. 이재우. 석점 올라갑니다. 꽂힙니다. 아, 박준은. 권혁준. 경희대는 네. 권혁준이 있죠. 그렇죠. 박찬호가 올라가 네. 봅니다. 뱅크샷 아. 성공.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성균관대학교의 네. 공격입니다. 두 점 아. 레이업 성공.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렇죠. 예. 사이드로 빼줬고 예. 오픈산 석점 꽂힙니다. 아. 박지원 예. 럭키가이 박지원의 석점 그렇죠. 성공. 오늘 그렇습니다. 예.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찬호의 예. 뱅크샷은 오늘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뚫어내는 경희대학교. 예. 권혁준 안쪽으로 박 박찬호의 아~ 바스켓 카운트. 네. 아 정말 경희대 쪽으로 좀 무게 추가 좀 흐르죠. 박찬호가 자유 투를 아~ 아쉽게 성공하지 예. 못했습니다. 그렇죠. 석점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 점 차. 박찬호 아, 파울 작전을 안 하죠. 네. 아 지금 아, 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윤수 선수가 아, 5반칙으로 그렇죠. 어, 네. 지금 업친 대 덮친 격인 그렇죠. 아 지금도 네. 네, 파울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지켜보죠 일단 네. 네. 숨죽이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남은 시간 네. 8초 두 점 두 점 아, 아 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네. 이윤기 마지막에 이윤기가 하나 해줍니다. 그렇죠. 네. 네. 선택지는 이윤기였고요. 이윤기가 좋은 집중력으로 돌파 이후에 플러터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윤기의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네요. 이렇게 되면 5초, 4초, 3초. 네, 파울을 하면 안 되죠. 네, 던져야 돼요. 권혁준,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 팀 4쿼터의 시간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성균관 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확실히 포스트 위에 있죠. 네, 예. 그렇죠. 찬호 득점 네. 성공. 공격을 빨리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렇죠. 박찬호가 패스 내줬고요. 리버스 레이업 득점 성공. 네. 김동준 샤클락 3초 공 뺏어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길었죠. 네. 아 지금은 바스켓 카운트. 오, 네. 이러면 이러면 경기 모르죠.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아 자유투는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경기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샤클락 1초 남기고 쐈습니다. 막 꽂혔습니다. 박찬호. 네. 다시 권혁준. 박찬호가 두 점. 아 정말 아, 박찬호 선수는 중다라고 하면 권혁준이 박찬호에게 박찬호가 마무리하지 아, 못했고 공격 리바운드. 그렇죠. 아 공격을 할 필요 없죠. 경희대 입장에서는 네. 네, 최재화 공격을 할 필요가 없죠. 네. 어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시간 최재화 자유투 이거 성공했고 자유투 두 개 모두 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네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네. 아 끝까지 점수를 집어넣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하지만 아직 7점 차입니다. 10초 그쵸. 네 마무리 하겠죠. 3-1-6 득점 마지막에 어, 권혁준이 네. 쐐기를 박는 슈팅을 아. 성공시켰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났습니다.